자, 오후 시장 어떤 종목 보면 좋을지 오후장 공략 주 찾아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어 이나혜 연구원 전화 연결도 했습니다. 이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나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후장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뭐 IT주들의 선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관련한 부분에 기대감 가질 수 있는 종목으로 여전히 관심을 기울여볼만 하겠고요. 지난번에도 IT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IT주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1진 디스플레이고요.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에서 태블릿 PC 관련한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중대형 터치패널 매출액이 역시 동반해서 성장 중에 있습니다. 또 보급형 스마트폰 출하량도 증가하면서 중소형 터치패널 쪽에서의 매출액도 지난 분기 대비해서 한 40%가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객사의 라인업이 계속 다변화됨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현재 터치패널 공장의 가동률이 95% 정도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고 5월 중에 추가적인 공장 증설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말 이 공장이 완공되면서 생산 물량이 증가한다고 하면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 더 크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진 디스플레이 최근에 계속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왔습니다만 추가 상승 쪽에 무게를 싣고 관심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5,000원으로 제시해드립니다. 네, 오후장 공략 중 1진 디스플레이 살펴봤고요. 한국투자증권 이나혜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포커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는 보다 또 자세한 시장 분석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